바스켓을 만들려고 아예 맘먹고 다시 가지도 않는데 많이 나갔네. 그래도 어제 차였던 게 그래도 이거 이것만 가져가서 바스켓 만들려고. 좋아요, 좋아요. 아하, 이럴 때 원 없이 산다니까. 좋아, 좋아. 이제 갖다 놓은 건 여기다가 역시 뭐 15불 가치는 하니까 여기다 갖다 놨네. 언제 가격이 내려가면 또 갖다 놓겠지만은 원 없이 샀어. 좋아, 좋아. 이쁘고 좋아요. 이렇게 이쁘고. 아유, 해바라기 이게 뭐야. 아까워, 아까워. 몇 개야? 6개 다시 더. 이제 그만, 진짜 그만. 여기 아웃도어 라이프에 빠진 1인. 두꺼운 호주 생활은 아니고. 와. 꽃도 꽃봉을 넣고 100원이야. 21불인데 요거하고 요거는 좀 빨개졌나? 다른 거니까. 아, 렉스 100원이라는 이파리가 추우면은 완전히 이게 다 나가서 2년 전에 완전히 한 방에 나 보냈어. 그래서 안 해. 이쁘게. 아유, 원래? 꽃은 없네. 꽃은 없어요. 여기서, 어제 있는 거는 요거, 빈 거는 2층에 올라가고, 오늘 또 요거, 8개. 이렇게 해서, 어디가 하나로 합식을 하려고. 핑크가 하나밖에 없었구나. 다크 퍼플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로 놓든지. 이렇게 하룻밤 사이에 이렇게 핀다니까는 물건이 때깔아 틀려요. 집에 오면은 이렇게 만져서 이거 지저분한 쓰레기 다 청소하고 버리는 것도 많고. 이렇게 다행히 어제 45불 3개 그거 환불 조치하고 브랜치가 다르지만은 같은 회사니까 충분히 돼요. 그래서 45불 환불 조치하고 15개를 갖고 왔으니까 3불. 그리고 오늘 또 아침에 가서 이렇게 가져오고. 이렇게 지저분하지만은 손질해서 집에서 하룻밤 잤는데 이렇게 다르다니까. 아, 이쁘다. 오늘 가니까는 이거를 셀콘을 못 보는지 할머던 아줌마가 세 개를 가져가던데 15분씩 가르쳐 줄까 하다가 말했어.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꽃 많은 거 세일 안 하는 거 사는 사람이니까. 에이, 아, 이쁘다. 자자자자자자자자. 이렇게 요거는 친구 줄 거. 친구한테 10불씩 팔아야 되는데. 아이, 10불씩 팔아야 되는데. 이렇게. 아이, 바구니를 만드니까 너무 좋아요. 와, 이거 진짜. 얘 진짜. 불타오르네. 진짜로. 불타오라요. 좋다. 아, 치우지 못해서 엉망입니다. 엉망이에요. 치우자. 불타오르네. 이거 옮기기도 안고 갈 수도 없고 큰일 났네 이거. 이거 차에다 실으면 넘어지면 완창인데 이거는 큰일 났네. 옮기는 것도 골치 아파요. 다리 사이에 끼우고 갈 수도 없고 뒤에 걸 때도 없는데 야단났네. 박스에다 넣고 갔다 넘어지면 끝이고. 걱정. 이것도 앉아서
모기 물리면서 앉아서 다듬어야지. 좋아요, 좋아. 원 없이 사봤어요. 원 없이 시컷 많이 길르지 뭐. 일반 펜지 길르듯이. 몇 개 더 남겨놓고 왔는데, 에이, 그거는 그냥 좋아, 좋아. 이거 이대로 좋아요. 웃음이 나와, 웃음이. 웃음이 나와요. 애들 학교 데려주고 얼른 가서 가져왔어요. 즐거운 하루. 웃는 하루. 아, 숲속. 숲속. 좋아요, 좋아. 물 만들려고 이렇게 우리 집에서 한 달 이상을 이렇게 이쁘게 피면은 이렇게 바구니를 만들어서 주려고. 그때 딸내도 보내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바구니 만드니까 너무 이뻐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합식을 해서 바구니 만들어 줄 거예요. 이렇게 선물 제일 좋은 선물 같아. 너무 이뻐요. 너무너무 이뻐. 깜짝 놀라서 바구니 한번 담아봤는데 이럴 수가 없어. 어제 가져온 거는 이렇게 작지만은 꽃이 차이가 나요, 많이. 많이. 어떤 걸 비교해 볼까? 떨어질 거. 꽃이 이렇게 차이가 나. 작아요, 이게. 꽃송이가 많아서 작은 건지 모르겠어. 꽃송이가 이렇게 차이가 나. 이렇게. 먼저 우리 집에 있던 거. 이런 거에도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요, 이게. 미니미니 꽃이라서 좋아서 갖고 왔는데, 이거는 있던 거 아닌데, 3불짜리인데, 꽃이 차이가 많이 나서, 이렇게. 요거하고 요건 같은 건데, 이렇게. 요거 똑같은 건데 꽃이 크기가 차이가 나. 이렇게. 와, 이렇게 많이 차이 나니까 새로 왔지. 아, 좋다, 좋다. 너무 좋아. 좋아요. 이거 화분 만들려고 이렇게 바구니를 만들려고 오늘 더 가져온 거예요. 이 바구니 만들어야지. 하나씩이 아니라 두 개, 세 개 뭉쳐가지고. 후후후. 굿 아이디어. 좋아, 좋아. 아하하, 이렇게 더 가져와서 몇 개지? 하나, 둘, 네, 8개. 더 가져 정리하니까 이렇게 깨끗한 걸. 하룻밤 자고 나면은 또 이렇게 펴요, 꽃이. 호호호. 좋아요, 좋아. 아이, 원 없이 샀네. 이런 기회가 어디 있겠어, 또. 에이, 좋아, 좋아. 이렇게 모아놔도 이쁘네. 아이고, 조그만 화분 하나값 24불에 8폭. 아이, 8개 그냥 화분을 든든하게 꽃이 1년 내내 피고 지고 피고 지게 하게 마음을 바꿔먹었어요. 좋아, 좋아. 이렇게 다 쓰레기 정리하고 올라왔어요. 이제 이거를 어디에다가 배치하느냐. 바이올렛 꽃이 피지만은 부실해요. 인심이 많은지 너무 환경에 안에서만 너무 약하게 켰는지 부실하고 부실하고 그냥 그런대로 치우기만. 너무너무 더워가지고 테이블 이렇게 부실하고 요게 너무 이쁘게 이렇게 이렇게 이쁘게 다 이제는 새끼 쳐가지고 요거 하나가 이렇게 새끼 쳐가지고 너무 이뻐. 엄마보다 더 이쁘게 됐네. 이것도 수영 잘돼 있고 이게 너무 이쁘게 잘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헤헤헤. 요거 묶어가지고 올리는 중. 샤도우,
왜저 완전 이제 명당자리가 돼버렸어. 차도 친구 집 선인장 낮은 게 많으니까 난 바이올렛 할 때는 여기에 키웠는데 필요가 없어서 아 정말 그 처치곤란. 친구한테 사진 필요한지. 그 집은 선인장 낮은 게 너무 많아가지고 싸서 어떤지 물어보려고 사진 찍고 이렇게. 와 이렇게 페트니아가 이쁘게 이렇게 항상 이렇게 이쁜 풍경을 보여줘요. 헤헤헤. 이렇게. 여기 이제는 불타는 아래층에 불타오르는 똑같은 여기 윙스. 아, 드래곤 윙스 100원이야. 헤헤. 이렇게 이뻐요, 이뻐. 여기서 잘라가지고 푹 박으면 되는데 여기서 순이 안 나오네. 순이 나오면은 오히려 자르려고 했는데 그러면은 문제 없이 이렇게 순이 이렇게 나올 때 자르면은 문제가 없는데 안 그러면 또 한참 기다려야 되니까. 아, 꽃이 이렇게 1년 내내 피고 지고 피고 지고. 예, 엔젤도 아이비 엔젤이 아니라 아이비 제라늄도 꽃이 막 아유 많이 많이도 폈어. 이렇게. 요게 문제예요. 일부씩 가져왔던 요거 후쿠시아 꽃이 이렇게 많이 올라와. 이렇게 엄청 엄청 많이 올라와. 이렇게 진한 헛꽃 같아. 겹꽃은 아니에요. 이렇게 1주 2주 이렇게 행잉물에 해서 놨더니 꽃이 엄청 엄청 올라와. 이렇게 제작 요거 2차 산모. 요것도 꽃이 나오는구나. 이렇게 걸어놨어요 후쿠시아. 이게 이불식에 뜬나. 이불식 가져온 거 이렇게 햇빛 보고. 또 어디다 놨지? 지금 물질을 나왔더니 그러니까 임파천스 이게 이렇게 살아나긴 했는데 이게 좀 후줄근하네 이렇게. 얘네들이 너무 이쁘게 자라나서 아이고 다음 주말 좀 이런 거좀다 벼룩이 좀 보내려고 이렇게 작은 거 새끼친 거. 클레오스가 너무너무 잘 자라서 요거 요 중에서 골라갔어요. 몇개 골라가고 있는 건 빠지고. 아 이뻐. 클레오스 가져가고 요것도 저거 하고 1차 요거 하고 요것도 이렇게 하얀 게 꽃이 이쁘게 됐네. 이쁘게 됐어요. 이런 맛에 그냥 뚝뚝 잘라서 어미 수영도 잡아주지만은 그렇게 잘라서. 아 불타 진짜 정말 불났다. 우리 저 석양빛처럼 그냥 불났어요. 요것도 이게 깍지벌레 솜털 깍지벌레 손으로 이제는 막 문질러도 겁도 안 나요. 이렇게. 오 후쿠시아 참목한 거 여기 달랑달랑 이렇게 되니 꽃이 엄청 많이 나오네. 오호호호 재밌어 재밌어. 이렇게. 아 어느 놈이 이렇게 갔다가 뭘 먹고 가나. 달팽이가 완전히 다 걸레만 늘어났어. 꽃대 좀 올려라. 꽃은 봐야 되니까. 벌브에서 새순 올라오고, 새끼치고, 이렇게. 에휴, 한 바퀴 잘 있나? 점검의 시간입니다. 이제는 진짜 막내까지 오늘 이제 킨디
입학했으니까 아침에 새 녀석 데리고 오후에 새 녀석 데려오고 에이구. 아이고 이뻐 이렇게 이쁘게 이렇게 이쁘게 너무 뜨거워서 타요 타타 그래도 뜨거운 그 뭐랄까 건조함이 이게 바짝바짝 마르고 물 매일 아침에 줬는데도 이래 이게 너무 뜨거운 건조함이 꽃을 피워요 이렇게 아우 이쁘다 이 풍경 이런 게 좋아요 이렇게 아 이쁘다 헤헤, 좋아, 좋아. 이렇게. 마클라타도 이만큼 올라왔네. 잘라서 뭐 하기는 그렇고, 새순 나오는 게 나는데, 눈이 쳤는데, 하나, 둘, 셋. 눈은 텄는데, 자르기에는 그렇고, 그냥 어디까지 올라가나. 한번, 이게 바람 불어 나는지를, 요거 집게로 이렇게 고정해가지고, 아는지를. 요거는 또 아래 고정해서 안 들리니까 어디까지 올라가나 한번 봐야지. 꽃을 8개를 봤으니까. 이게 100원이야. 이게 늘어지는 거라. 이렇게 요게 그렇게 100원이야. 전시장에 가니까 크게 있던데. 많이 죽는 것 같더니 아이고 찬바람 불어서 쏘리 이렇게 이것도 이게 뭐지? 스웨이드 아이비 이렇게 그냥 이렇게 아래층에 어미한테 쑥 뜯어가지고서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하나 돼서 어미만큼 컸어요. 근데 지금 떨어진 게 문제가 이거 동생 이것도 스웨이드 아이비 이렇게 그냥 푹 꼽아 놓으니까 이게 컸어요. 아이고 쪼리 이렇게 화상 입었나 봐. 이렇게 행잉으로 놓으면은 지가 크고 어미에서 잘라가지고 놨더니 이렇게 또 커가지고 꽃 피우고 쏘리 이렇게 페고니아가 아 뜨거운 여름 잘 견디고 있어요 잘 견디고 크고 있어 아 쏘리 그만 자책이 너무 많이 해서 안 되겠어요 아이고 참 좋아 좋아 요 바구니가 이렇게 이쁜데 딴 것도 다 이렇게 모아서 합식을 해서 키워도 꽃이 이쁠 것 같아요. 이렇게 실내에서 그동안 이렇게 핀게 너무 잘 펴서 밖에서 고생한 거 데려왔으니까 잘 크겠죠. 그 사이에 살짝살짝 요게 그동안 피던 게 요렇게 틀려요 다행히 꽃이. 요거 이렇게 피는 다중에 요거 요게 이제는 핑크 다이아몬드 저 뒤에도 있지만 어딨지? 요거 버건디 요거 스텔라 꽃이 크기가 커요 비교를 해도 버건디하고 비교해도 크지만 요거하고 비교해도 크고 이 녀석 이렇게 사이사이 잘 크고 있어요 버건디도 크고 이렇게 새 친구도 아, 다 흡수하면서 잘 크고 있어요. 이게 한들한들 이렇게 두세 송이씩 피는 게 너무 이뻐요. 이렇게. 이렇게 스텔라도 피고, 또 지면은 요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이렇게 막 뭉쳐 있어도 좋지만, 다 정리해가지고 깔끔하게
다음에 이제 피는 거 이제 여기 어디 나오던데 저기 뒤에 이제 저기 옐로우하고 핑크 캡 옐로우의 위에 반은 핑크로 이렇게 정리해서 에이 너무 넘치는 꽃도 너무 이쁘지만 또 한들 한들 한 송이 두 송이 피고지게 하는 게 이쁘니까 이렇게 바구니에다가 이렇게 살짝 이렇게 내일 우리 둘째 딸 갖다줄 거야. 물을 그렇게 많이 안 주니까 뭐든지 주면은 죽는다고 신경 쓰인다고 그런 게뭐 해서 꽃을 자꾸 주지 말라고 하는데 이런 거 이쁜 거 보면 주고 싶은 걸 어떡해? 예, 이쁜 거 보면은 항상 보고 즐기고 이렇게 하길 바라지 나도. 근데 저는 죽는 게 싫어가지고 안 가져가려고. 이뻐. 아, 좋다. 넘쳐. 이게 너무 이뻐요. 하얗게. 뒤에는 하얀데, 요게 두 개가 이렇게 풍성하게, 이렇게 잎이 너무 건강하게 잘 자랐으니까. 이렇게 바구니째 담아봤는데 너무 이뻐가지고 오늘 가서 또 갖고 왔어요. 이렇게 바구니 합식해서 크게 하나로 만들려고. 하나하나 있는 것보다, 합식해서. 요게 이렇게 뿌리 내리라고 이렇게. 이파리 이렇게 온실 효과 있는 게 좋아요. 이렇게 얘네들 습하고 이게 기후 변화 없는 거 통풍 잘 되고 이렇게 얘네들 때문에 요거는 이렇게 계속 돌아가요. 좋다. 에이. 원 없이 시컷 샀어요, 이번에. 좋아.